가보겠습니다. 뒤에서요. 뒤차. 어,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큰 불이야? 또 맞은편에서 오는 차도 큰 불. 둘 다 큰 불. 아, 나는 가운데 끼었어. 어, 내렸네, 뒤에서. 어, 저 차도 내리고 가네. 옳지. 자기들끼리는, 어. 어, 나, 이제 됐나? 어, 또 큰 불이네. 아야, 어, 너무 밝아요. 아, 참나. 이렇게 한참 동안을. 어허, 아. 왜? 아, 이제 껐네. 끝났나? 끝났어요? 가수판이 또 한번 또 번쩍번쩍 하겠죠? 번쩍? 예, 여기서 번쩍. 이건 어쩌, 큰 불이 아니고 차가 올라간 거예요. 어, 이제 됐다. 아, 차분하게 가면 되겠다. 어, 또 그래? 아, 왜 그래? 내가 뭘 잘못했어? 에이씨, 안 되겠네, 안 되겠네. 아, 눈 무셔, 무셔. 먼저 가세요, 먼저 가세요. 제가 비켜드릴게요, 먼저 가세요. 먼저 간 다음에. 자, 지나갔어요. 에이, 아이, 됐다, 아이, 됐다. 아이, 됐다. 네. 그래. 뭐 급한 일이나 보지, 뭐. 어, 집에 뭐 급한 일이나 봐. 나는 속도 35 정도. 그래, 나는 천천히 갈 거예요. 나는 오른쪽으로, 상대는 왼쪽으로. 이렇게. 아니, 바이크 기분 좋게 제한속도에 맞춰서 좀 신선한 공기 좀 쫙 들이키고 리프레시 하려고 나왔는데 뒤에서 저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. 눈뽕을, 눈뽕을. 아이고, 맑고 차가운 공기로 몸을 쿨링하고 싶었는데요. 너무 덥고 달도 밝고 예뻐서 내 시골 산에 맑고 차가운 공기로 몸을 쿨링 좀 하고 싶어서 오밤중에 시외로 라이딩을 결심나 건데 아이고 뒤차 눈뽕이 너무너무 심해요. 어? 저도 똑같이 눈뽕을 날려줬다고요? 속이 시원하더라고요? 눈뽕 날렸나요? 표가 안 나는데? 아, 저 차 비켜주고 같이 눈뽕 날렸어요? 보죠? 아니, 이거 앞에 영상하고 보세요. 앞에 영상하고 저 차 지나가고 보내고세요. 보내고 옳지. 너도 당해봐라. 너도. 어, 이, 눈보 같지 않은데? 어디까지? 상대는 왼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. 상대는 아까부터 이만큼, 나는 이만큼, 이만큼. 눈뽕처럼 안 보여요. 예, 근데 지금 이게 눈뽕이래요. 얼른 구분이 안 가는데요. 요 앞에. 요거 두 줄 생긴 거. 제가 지금 눈뽕 킨 거예요. 네, 저 차한테 양보해 주고요. 이씨, 너 뒤에서 저 눈뽕 하면 얼마나 힘든지 당해봐. 당해봐. 너도 당해봐. 네, 지금 요거요. 여기 보면. 예,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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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그래, 나도 끝. 그러시면서 상대는 아까부터 한참 그랬는데요. 저도 그 차 앞으로 보내고 저 똑같이 눈뽕을 날려줬어요. 속이 시원하더라고요. 예, 쿨링이 된대요. 쿨링. 아, 참 어이가 없어서. 앞에 가는 스쿠터 제가, 아, 미등이 없네. 뭐가 없나요? 그리고 제 앞에 전조등 불빛이 이만큼 있으면 제가 앞에서 앞장서주면, 아, 제가 캄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가. 건너편에 차들이 오면은 하향등, 차 지나가면 바로 상향등. 저 심보는 뭘까요? 오밤중에 시외도로에서 50원짜리로 가는 제가 너무 늦게 가니까 빨리 가라 그랬을까요? 아니면 스쿠터를 무시하는 걸까요? 아니면 스쿠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경계하는 걸까요? 그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데요. 상향등은 앞에 차 없을 때 해야죠. 차 없을 때, 나 혼자 갈 때 밤에 어두우니까 상향등 켰다가 저 멀리서 다른 차 오면 그때 다시 하향등 해야 되고요. 네. 이분은 10초 정도 하셨대요, 10초. 저도 똑같이 눈뽕을. 상대는 나보다 훨씬, 이 시간이,
시간이 여기서 100초는 100초가 좀 넘는데요. 근데 아까 빨리 감기약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죠. 상대가 나한테 눈뽕한 것에 요만큼만 해주셨답니다. 상대편에 눈뽕하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던가요? 상대가 잠깐 움찔하고서 그냥 가던데요. 예, 내가 조금 했을 때 움찔했으면 이 스쿠터 오토바이 운전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제발 앞에 가는 차한테 이 과속반지도 넘을 때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. 그거 말고는 상해 느끼지 마세요.